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터지지 않고 잘하고 한타만 좀 잘하자. 긴장되기도 하고 이겨야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이기고 무슨 세레모니 하지? 약간 이런 생각. 재밌게 무조건 이길 생각으로 게임에 몰입을 할수 있게. 잘해야겠다. 최대한 끝까지 보여줄 거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 아, 근데 첫 판을 내가 저렇게 해서 잘 이겼으면 이겼겠는데. 바비. 방에서 저희 준비 다시 잘 해보죠.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혼돈이었다. 바비는 아쉽네. 어떻게 풀었어야 되지? 첫 세트는 너네 정글 서포트 움직임이 안 맞아서 달려가지고 둘 다 잠김. 안 좋네. 바비, 났다. 끝난다. 정글을 왜 그렇게 도는지 모르겠어. 우리 새벽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너 연습 모드에서 계속 연습하고 했잖아. 와, 너무 억울해. 이길 건데, 이길 거야, 맞지? 바비, 처음에 너 못했나 우리가? 첫 번째 판 애초에 우리 어제 얘기한 게 근데 니달리가 들어오는 거 생각한다 해가지고 칼부 야 와드 받고 한다 했어요 저번에. 근데 니달리는 칼부 들어올 각이 없잖아. 결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 이 프로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그게 현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너희도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지금의 DRX는 현재로는 강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주맹이가 막 구경하고 있다. 마오에 비해서는 당연히 원래 세주마오가 셋째 뽑고 하니까 한 거니까 뭐. 이거 리드 뽑이네. 그러면 세나 아니야?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안 흘렸습니다. 좋아. 한 방울? 영준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영준 어때? 영준이가 잘리면 이제 나도 잘리고 이제 다 잘리는. 잘랐어? 오늘 잠은 잘 잤어요. 그래? 영준이 잘 커야 돼. 영준이 못 크면은 게임 적어. 내가 봤을 때. 그쵸, 애기 정글인데. 영준이 못 크면은 또 어리바리 많이 까니까. 그지? 형 못 크면 그냥 서포트나. 첫 단추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하거든. 너희도 알다시피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이 경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이제 시즌을 보낼 수 있느냐니까. 그리고 단순한 1승보다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되게 압도적인 승리? 강해졌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DRX! 파이팅! DRX 선물입니다. 라스베이거 스포츠 EFO K 플랜타이어를 통해 모두가 특별한 반에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의 모습을 확실하게 지을 필요 있습니다. 민우야, 긴장한 거 아니지? 네. 어쨌든 예우가 근데 개빡 긴장한 거 같은데? 야, 눈 감고 좀 심호흡 좀 하면서 호흡 좀 맨날 하면서. 센터 가더니 어? 근데 왜 그러는 건데? 그만. 아니야, 기분 좋은 떨림일 수 있어. 왜 그래, 예우야.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이야? 네. 짱구, 어디 갔어? 몸매 짱구. 우리 연습 되게 잘 됐으니까 스프링 때랑은 다르다. 네. 우리랑 비슷한 팀 아니라 생각하고 훨씬 잘한다 생각하니까 연습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해보자. 오케이. 타이야, 타. 랭 급해? 아. 괜찮나? 아이고, 어때? 아이고, 어때? 할만해. 천천히. 카이사 맞아, 카이사 높아. 타 점프 없어, 타 점프 없어. 카이사 높아. 아, 죽었다. 끝. 빼야 된다, 형. 할 수 있나? 높아. 끝났다. 그래서 다음 판 잘해보자. 다음 판 우리 블루 할 거고 일단 미네가 준비할 거야. 비운전 광희 선수가 선발로 나간 부분은 단순히 스크림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광희 선수가 충분히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게임적으로 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준비를 같이 해온 프로고 선수를 교체 출전하게 되었던 것 같고 첫 라인전은 되게 잘 됐던데 완전 편하게 뭐 잘 된 건 모르겠고 솔직히 근데 뭐 인게임 안 해서 뭐 그냥 뭐 한타 때 좀 못하긴 했는데
방에서 저희 준비 다시 잘 해보죠. 일단 오늘은 너무 혼돈이었다. 일단 내일부터 얘기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뭐 사실 이번 상황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포함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몇 시즌 있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좋다 좋다 맞아 맞아 다섯 불 다섯 불 다섯 불 나가 앞으로 갈게. 야 그렇게 높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 높을 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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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이거야 아, 미드 테 아 그래 못 쳐 천천히 한테 높을 나 스킬 없어 타워 쳐봐 타워 쳐봐 나 스킬 없어 타워도 돼 타워 난 타워 칠게 남았어 타워 싶은데 에잇 아 나 버스만 탔네 첫판 지고 아 진짜 첫판 지고 근데 진짜 11연패 방랑 아 나 이거 인생 망했다 이 생각했는데 아 비슷하다 선생님 근데 급발진 아 근데 뜻 안 지네? 근데 저도 같이 막았어요 같이 같이 막았 나 진우 형이랑 같이 막았어 같은 각을 보네 그래도 아 진성 형이랑 같은 각 아, 봤지? 같은 각 본 거 좋네 아 같은 각 본 것들 나쁘지 않아? 싸움 잘했잖아 초반에 그래. 일단 저희가 최대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좋게 좋게 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좀 그래도 그게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보완해야 될 거라면은 서로 라인에서 구도 정리나 상대가 1렙 때 뭔가 뭘 할지 좀 방어적인 걸 잘 생각하는 것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오늘도 화이팅하고 당연히 위로 해야지 이길 겁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그래도 신인들의 패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니까 영준이 어디 있어? 한마디 해 빨리. 오늘 적당히만 싸면 내가 캐리할게. 파이팅! 내려. 파이팅! 적당히. 웃기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상황 보면서 해 영준아. 네. 그리고 우리 한타 때 빨리지 말고 후행이 자야로 빨면서 해야 우리가 이 좋다. 네. 그러니까 비에고가 옆에서 안개로 좀 슥슥 해주고 레오나도 막 들어가지 마. 그 민우야 들어가고 싶을 때 궁만 던지고 몸으로 맞아주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자. 네네. 어쩌나? 먹고 빼던가. 바이 도구. 가비, 아, 가비. 다시 미드, 다시 미드. 바이 공 없다. 낙지 미쳐, 낙지 미쳐. 천천히 봐요, 천천히. 와, 씨. 스택 당했네. 나 위에 보이고 있을 때 이거. 아, 나 죽었다. 해야 될 듯? 끝난 듯? 가비. 당했다. 한번 잘해봐야 될 듯. 가비. 가비. 우리가 어디 쪽으로 하든 정글 서포시 함께 미드나 바텀 쪽 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근데 좀 오브젝션 이런 좀 생각해볼게요. 민우랑 같이 얘기해 너희 둘이 알겠지? 네. 미드 쪽에 하든 바텀 쪽에 하든 어디든 힘 주자. 이거 따로따로 하는 느낌이 너무 크다. 와우 베인. 아 니코로 창대용가롭네. 아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길 생각해야 된다. 한타 때 포지션만 잘 잡자 솔도. 일단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있게. 네. 앉을 것 같아. 네. 아 바이 보였다. 천천히. 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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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이부터 바이부터. 페인 더블 페인 더블. 야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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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럼블 부터 럼블. 페인 더블 페인 더블 페인 더블 페인 더블. 야 이거 와드 와드 와드. 페인 더블이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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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 마 빨리지 마. 끝. 보였다 나이스. 미드 2차 박자. 다 괜찮은데. 야 바이 바이 괜찮은데. 천천히 빨리지 마. 괜찮은데. 바이 바이 앞으로 들어 앞으로 들어. 나 이 2초 나 2풀 걸게 이번에 할 수 있어? 아 기다려봐 안들어볼게 안들어볼게 야 보자 이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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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되냐? 아 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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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어 아지를 뿌린다 야 끝까지 가 끝까지 야 내가 다 안돼 내가 다 안돼 내가 사수업고 바로 사이사고 끝끝끝끝끝 에이 아 뭐야 바로 딜 나와 우리 바로 딜 돼 바로 딜 돼 바로 딜 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가자 나이스 가자 아이가 같이 나면 이기잖아 잘했다 그래, 애들 너 맞추니까 되잖아, 야. 나이스, 아, 이긴다니까, 이긴다니까. 아, 야, 진짜로 이긴다. 이긴다니까. 우리 다음 게임은 이렇게 뭔가 구조상으로 많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잘해보자. 최한과 작다 총알입니다. 한 20발을 떠도 안 됩니다. 네, 혼자 넘기래도 안 되겠습니다. 닉서스! 아 근데 이거 너무 빡셌다. 3세트는 이자. 네, 우리가 더 발전할 게 많아서 아마 맞아. 이기지 않을까 이런 데. 상대 이미 많이
애초에 나는 근데 1, 2세트 정도는 난 잘 됐다 생각하고 3세트는 좀 내가 봤을 때도 너무 애로한 상황이 많았어 그냥 픽적으로. 첫 세트는 너네 정규서프 움직임이 안 맞아서 갈려가지고 둘 다 잠김. 첫 세트. 근데 그거 피드백 돼서 2세트 잘해서 괜찮았어. 그러니까 용태 3대 4를 잘 이기는 거 다음에 경기장 와도 있지만 네. 다음에 경기장 와도 1세트처럼 게임 나오면 안 돼. 근데 아 맞아 그때 근데 너도 감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리스크 지고 나갈만 해 보이긴 하던데. 언제요? 너도 이때 용 뒤쪽에서 살짝 그래서 뭔가 한쪽은 치고 나가긴 했어 했는데 뒤쪽을 결국 못 치고 나가서 레오나도 결국 미드 턴을 썼는데 미드 선프실 못 잡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너무 강팀이어도 지는 게임은 당연히 있고 저희같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선수들은 지는 게임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는 게임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 배우려면 자기가 좀 책임감 있게 이런 판단 저런 판단 과감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내 선택에 의해서 그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지 피드백이 되는 건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저희는 좀 급박한 상황이 오거나 압박감 있는 상황이 오면은 사실 서로한테 좀 미루기 급급한 것 같아요. 그냥 판단 같은 거나 선택 같은 거를 좀 안 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면은 다음 경기 때는 또 똑같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되던 안 되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을 그냥 게임에서 그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선수들이 그 압박감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좀 머뭇머뭇거리고 판단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많이 아쉽게 느껴져서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는 좀 확실하게 판단하고 책임지고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미움받을 용기라고도 하잖아요 다들 그런 거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좀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전 팀이었으니까 테디 화이팅 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냥 잘하고 그냥 이기면 될 것 같은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거 같은데? 오늘 신호가 없는데? 아, 이기고 싶네, 오늘. 진짜. 오늘 이대형. 진성아. 어? 일단 아,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ACT어는 높으니까 내가 좀 잘해줘야겠다, 바텀. 그냥 탑, 바텀 주도권 있는 걸로 잘 움직여야 될 듯?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얘들아. 네. 나 여기 궁갑부께, 궁갑부께 흥행 스킬 연기봐야죠, 스카트한테. 야, 알리 갈려있는데 이거 한번 봐도 돼, 앞으로. 알리 갈려있어. 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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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때려봐, 터져, 내 상태. 좀 알리. 알리 내가 막아줄게, 알리 궁강 있다. 아, 싸움. 아, 빨리 맞아, 빨리 맞아. 알리 좌우 빼, 좌우 빼, 좌우 빼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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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았어, 할게, 알았어, 할게. 어, 나이스. 알았어, 할게, 알았어, 할게. 점퍼, 점퍼. 미드강이야, 미드가. 야, 죽여, 죽여. 야, 끌어 죽여. 렛츠고. 얘들아, 미드강 끝나, 이거. 나 잠깐 미드 갈게. 안녕하세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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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보이스 잘 나와있네. 나이스. 테디 형이 없었으면 제가 실력이나 마인드 같은 게 좀 많이 퇴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마운 것 같아요. 일단 같이 보티어서 쓸 때는 라인전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킬캐치 같은 것도 뭔가 순간적으로 각이 보일 때 좀 얘기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보는 각에도 뭔가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제 스펀지 선수가 게임 방향성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좀 잘 얘기해줬는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게임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게임하면서 느꼈어서 뭔가 그런 부분이 약간 원딜이긴 한데 베테랑의 필요성이 확실히 느껴졌던 선수인 것 같아요. 카이사 이즈 제리. 쉽진 않다. 카이사 이즈 제리 그 세 개 중에 하나 할 것 같아. 카이사 이즈 제리. 오케이 오케이. 뭔가 민성이 형 카이사가 제일 보고 민혜야 너는 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너 할 각 잘 보고 있어? 네. 제리공 제리공. 뭐야? 오 나이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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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 죽었고 제리 스마트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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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즈 봤어 제리 프리스터 제리 프리스터 제리 프리스터 오케이 오케이 제리 나이스 3초 프리스터 프리스터 나이스 헤이디 와 합니다 하자 알리로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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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알리 부터 알리 부터 알리 알리 먼저 알리 먼저 알리 먼저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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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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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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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도 빼 팔깡만 봐 천천히 야 갖고 온다 아이고 카이사 와줘 카이사 와줘 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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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카이사 맞아, 카이사 맞아.
되냐?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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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캐리. 나이스. 나이스. 야, 아마. 야, 좋다. 아, 뭐야 이거? 캐디 메타야. 일단 골드 굴리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골드 굴리는 거에서 좀 잘했던 것 같고 오브젝트도 되게 잘 챙겼던 것 같고 안타도 그냥 그날 뭔가 저희가 더 안타를 그냥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대 한번 빨리면은 어떤 분 바로 집중하고 용준아! 상대 힘들지? 제동 계속하게 뭐야? 세금제 미해보고 왔는데? 마지막은 좀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니 거긴 한데 사이드 주도권 꽉 없고 아 감이 나가나? 나가자 라가고 레드 하죠? 어 그렇지 레드 안 치는 거 근데 난 블루보다 레드가 나와 보이긴 한데 그것만 얘기하자 킥하기 너희가 편하지 않나? 저 레드가 당황하네 저희 레드하고 탑 선수 걔네 교체 네 바이가 나갈 거고 우리 픽 쪽으로 구도 바꿀 거는 없다 이거 난 너네 그냥 개망했거든? 너네 중간에 게임할 때도 5, 6천 차이 났는데도 좋아 할 만하다 저희 레드 했어요 우리 이거 무조건 한타로 가야 되는 게임인데 문이 형이 말렸잖아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냥 집 가서 바로 미드로 뛰어 그러니까 잘 미드해야죠 네네 잘할 수 있어 네 아스칼의 말파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타만 가면 근데 기회가 없어요 그 상태가 너무 무한 푸시라 나 화났고 하이나 노플인데 기다렸다 기다렸다 디테일도 되긴 해 그러니까 싸움 보자 싸움 보자 할 수 있어? 방금 일단 찍어는 볼게 디테일 때 볼게 얘네 제리도고 야 못 가게 해야 돼 못 가게 해야 돼 아. 근데 말파이트 깡통 말파예요 궁이 없어요 깡통이에요 깡통 깡통은 아 이거 깡통이 돼야 불렁새 하나 줬고 아니 나요 깡통인데 불렁새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상태가 정전할게요 결국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가 버리네요 라스카를 잡히고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치즈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네. 미드 1대1 교환까지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 타이밍 때 안 된다는 정보를 계속 주는데 판단을 안 하잖아, 너희가. 탑도 주도권 없다. 서포터 지급해가지고 타이밍 늦는다. 하는데 그냥 그 늦게 오는 서포터를 기다리고 있어. 그냥 빠르게 그냥 캠프 다 벗고 아래로 돌려가지고 징크스라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6층 다 털리고 설거지 하나 하니까 기분 나빠서 갑자기 여기서 적정 분리 들어간다? 우리 연습 때 언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새 이거 끝났으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으면... 도대체 언제 적정을 들어가가지고 괴롭혔어? 이걸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일단 제가 정글러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오브젝트나 뭐 그런 운영 부분에서 좀 결단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 보여줬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을 좀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보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인게임적으로 그게 그렇게 티가 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돌려보면 좀 결단력 있는 모습? 약간 책임감 있게 결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대회장에서는 유독 그런 게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뭔가 대회다 보니까 좀 안전지향적으로 하게 되고 해야 할 때 못하고 그런 약간 좀 압박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에서 저번에 여기랑 팀이랑 직원하고 얘기한 게
이래서 내가 그냥 1등으로 뛰기 싫어. 야, 내가 한번 가면 우리 절대는 절대 못 하겠다. 우리 절대 못 해, 그냥 되는데. 일단 영주야 진짜 두 번째 판까지는 근데 쟤네가 1레벨 들어오고 처음 겪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거든? 근데 난 너가 첫 번째 판에서도 일단 정글을 왜 그렇게 도는지 모르겠어. 우리 새벽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너 연습 모드에서 계속 연습하고 했잖아. 근데 아무도 안 괴롭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 근데 우리 어제 또 얘기할 때는 왜 쳐는 거야? 아니 정글 와드 칼보에 쓰고 시작한다며. 첫 번째 판 애초에 우리 어제 얘기한 게 근데 니달리가 들어오는 거 생각한다 해가지고 칼보에 야 와드 받고 한다 했어요 저번에. 근데 니달리는 칼보 들어올 각이 없잖아. 니달리는 챔프에 따라 다른 거고 그거는 비에고 같은 거 얘기했던 거고. 아 난 부시 쪽에 박지 그 골드 아래쪽에 좀 컴다운하고 우리 게임 얘기는 좀 돌아가서 했으면 좋겠고 연습 때로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다 좀 아쉬운 건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 붙여 나간다고 생각하고 좀만 릴렉스하고 게임 얘기 돌아가서 확실한 게 합시다. 네. 네, 지금 조금만 컴다운 하자 우리가. 나는 사실 좀 오늘 잘한 것 같거든. 뭐 계속 하려고 하다가 끝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 근데 아쉬운 것도 있지 다들 개개인적으로. 근데 조금만 컴다운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 정리해가지고 좀 얘기합시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하는 거. 불편했던 점, 서로한테 필요했던 부분 그런 거 그냥 끝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스크림 때는 AP 정글 사용도 되게 잘하고 승열이 되게 잘 나왔어요. 연습 때는 잘 되고. 근데 결국 대회 가서는 좀 저희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대회 가서 좀 대회 압박감도 있고 긴장도 해서 그런지 대회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못할 때가 저희 팀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심해가지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결국 AP 정글은 좀 공격적으로 해야 좋은 챔피언인데 결국 대회장에서 공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잘했던 기억만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원래 신인 끼고 대회하면 이기나 지나 어느 팀 안 돼. 그냥 무조건 잘했다. 가야 돼. 가다 보면은 갑자기 빵 터질 때가 있어. 와, 너무 억울해. 이길 건데, 이길 거야, 맞지? 아쉽지. 그래도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상대 움직임에 말린 거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쉽긴 해요. 우리 스스로 솔직히 실수 많았지. 네. 갑자기 이거 한 칸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거 그냥 보다가 죽은 거잖아. 아,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영준이가 대회장 오면은 그거 너무 쫄아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영준이가 대회장 와서 좀 쫄잖아. 쫄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잘했던 장면만 계속 씌워주면서 프레임 씌워주면서 얘 자신감을 계속 우리가 키워줘야 돼.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잖아. 제가 사실 저희 선수단을 직접 이렇게 같이 겪어본 지 지금 많은 시간이 된 건 아니라서 이게 좀 경솔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냉정하게 지금 강점이 없어요. 왜냐면 강점이 있다라는 거는 탑티어급 팀이 되어야 강점인데 지금의 DRX는 현재로는 강점이 없어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좀 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인 선수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 강점을 이어나가기보다는 부족함을 좀 더 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네가 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 3대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가 잘 보이죠 사실 3자는. 어떻게 하면 오히려 코치의 마인드를 누가 좀 선수들을 바라보는 게 진짜 다행일 수도 있어. 개인 연습하면서 집중하면서 3자 입장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고 경기력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뭔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고, 광희 형이 나갔을 때는 보는 입장에서 단장님이 더 잘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거에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좋은 선택인지 광희 형 거 보면서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기아렉스는 좀 아쉬움이 남는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보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과 현재 신인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좀 판단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LCK 팀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운영이나 상황 대처에 능한 팀들이 많은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섬세하지 못했고 조금은 이제 신인들이 자주 나오는 그런 운영적인 실수 그리고 그 큰 실수로 인해서 바로 역전을 당해서 게임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상황이 좀 너무 많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나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고 다 같이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 좀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역전 당했던 그 모든 게임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한 세트랑 매치 승이었기 때문에 그걸 결국 못 이겨내서 연패에 늪에 좀 빠진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가서 잠깐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일단 가자. 1라운드 끝나고 난 뒤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기대했던 그만큼조차도 아니고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니까 너무 암담하고 이걸 어떻게 타개 나가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연습과정 좋고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과감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농심전 할 때부터 뭔가 아 우리 지면 안 된다 지면 안 되는 경기를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저희 같은 신인이 많은 팀들한테 더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한 게 저희가 연패를 쌓게 된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1라운드 고생은 했고 뭐 보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뭐 우리가 제일 답답하지 어떻게 보면 뭔가 너희가 최근에 계속 이겨야 될 경기도 지고 경기 때 연습한 그 모습 그대로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것도 과정인 건 맞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한 달 뒤면 시즌 끝이거든. 그냥 이 성적 그대로 막 반등하지 못하면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 생각해. 그냥 내가 이 LCK 무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남은 한 달 반 한 달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아,